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경건했고 가장 자칭 진실했고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의미는 구별되다, 그리고 분별되다, 이런 원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자신들도 자부하듯이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율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님께 질타를 받습니다. 가혹한 그런 심판을 이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여기 서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도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도 제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또 자세히 풀어나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 자리입니다. 이 모세 자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그 40년 광야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모세 자리는 모세만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끝없이 높아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솟구쳐 오르는 한 가지 욕망이 있었는데 항상 나는 높아져야 된다는 이 사고가 머리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자신들은 하는 행동마다 완벽한 그 당시에 자신들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경건주의자들인데, 주님의 충격적인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외식이란 말은 너희들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포장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잘 보여가지고 인정받아서 자꾸 높아지고 싶어서 겉으로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잘 지키면,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기야 우리 주님 입에서 무서운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쏟아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 독사, 일반 뱀이 아닙니다.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을 독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원어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이 너희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뱀 독사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진정으로 너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너는 무엇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속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데 너는 자꾸만 높아지기만 원하고 너 목적이 뭐냐면 결국 너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의 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가 그 당시에 목격했던 예수님의 하신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내용들을 그들은 기술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너희는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회당은 그 당시에 오늘날 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던 자리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이 사람도 모이면 항상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존경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굽신거리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성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시면서 관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택함이란 말은 진행형입니다. 원어의 뜻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바리새인 집에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높은 자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계속 다툰다, 이 의미가 진행형입니다. 그 자리 비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높아지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너보고 주인이 저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라 말하면 너는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서 앉을 것이다. 밀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복음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인잔치집에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소를 샀음에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장가를 갔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자들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자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성경 말씀은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만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 말씀하시면서 대상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청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청하고 그리고 전원자들을 청하고 그리고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청하라. 이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나니라. 그들은 돈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칭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경건주의자이며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같이 완벽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내가 지키면 우리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12절로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와 함께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지적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할 뿐 아니라 나는 당신들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다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교만하게 거만한 모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더니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가증스러운 이런 모습을 책망을 하시면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람을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토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것을 나는 뺏어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내가 탐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좋아했을까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셨거나 들으셨을 때에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판을 만들어 놓은 그들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성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습니다. 뭐 하는 데 관심이냐? 물건 팔아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지킵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하는 모습 봅니다. 십일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도 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철저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을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겉모습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늘 강조하기를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늘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그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행동은 그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의롭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무엇을 갚을 수 있는 자는 데려오지 말라 했습니다. 청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자들은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분명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 저런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라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전원자들은 소경,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무슨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 청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갚아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린 값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입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노니라. 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리새인 시대예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높아지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게 경쟁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각 국가 간의 건물들이 한 치라도 더 높이려고, 한 층이라도 더 높이려고 높아지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건물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사람 키가 1cm라도 더 크게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발육 촉진제를, 그 부작용은 아랑곳 없습니다. 무조건 주입시킵니다. 키가 커야 된다. 이 시대는 출세를 위해서 높아지게 경쟁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냐면,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걸음마부터 시작하면 교육이 시작됩니다. 가혹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반낮없이 아이들은 공부에 매달립니다. 매진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 쌓는 시대입니다. 바벨탑은 과연 그 시대의 과학으로 몇 미터까지 쌓았을까요? 100m? 그렇게 못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무너뜨려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육체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이 사실 관해서 성경은 창세기 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망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같이 높아지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것이 최초의 인류 조상이라는 하와의,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밭은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흙은 좋은 흙이 있고 나쁜 흙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사람에게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육체가. 그런데 아주 좋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살고 참 착하게 살고 또 스스로가 자부하기도, 나는 참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골 농부를 소개합니다. 좋은 밭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는 더러운 배설물들, 인분 덩어리를 무진장 갖다 붓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래야 좋은 땅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이 쏟아놓은 닭 배설물 개분이라고 부르죠. 돼지 배설물, 심지어 소 배설물을 긁어 모아서 그 밭에 갖다 뿌립니다.
아예 갖다 부어버립니다. 악취가 납니다. 썩은 잡초들을 더미 태비라고 말합니다. 썩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뿌립니다. 그래야 좋은 땅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될수록 그 땅 속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사람이며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의롭습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은 잡초더미 썩은 태비 갖다 뿌려놓고 사람이 인분 배설물 갖다 뿌려놓은 그런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허세, 가식, 포장, 위선적인 것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 내가 주어진 내 현실에서 진실하면,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겉모습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너 참 진실하구나. 우리는 한 번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어쩌면 나는 이 율법의 행위,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구원받겠지, 절대 아닙니다.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 결론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날 때 가장 보람 있는 모습은 예수를 탑에 진실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진실한 기도, 진실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때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범사위 여러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